키노. 누구게요? 처음 마셔가지고 지금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떡해요 콜록콜록 열어라 뭐야 이거 아까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원래대로 바꿨어? 바꿨어요. 안녕! 안녕. 제노예요. 안녕. 당근. 쟤는 제노고요. 얘는 지성이고요. 저는 누구예요? 재민이요. 형, 오늘 며칠인 줄 알아요? 6, 7, 67 42. 오케이. 왜? 웃겼어? 9 아이씨. 구구. 굿. 아이스크림. 99 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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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실 오늘 그냥 아까 제가 버블로 놀질때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충전기 뺄때 띠링 소리 들리나 이거? 아니, 에이, 설마. 그래요? 잠시만 65%면 괜찮죠? 오 깜짝아 유리 깨질 뻔했다 깜짝아 여러분 귀가 네, 아프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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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아이고 채노 형 발가락인가요? 뭐 저걸 뭐라 하죠? 그 쪼인 뭐라 하지? 저기를 뛰었어. 발가락? 아이고 새끼발가락? 아니, 엄지발가락. 어우 이거 그나마 다행이야. 네 아이고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잠깐만. 지금 해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는 해가 안 보여요. 정확히 아파트가 해를 가렸어요. 딱 가리고 있네요. 아니 이 빨래집게 뭐야? 나 지금 봤어. 뭐야 이거? 어머? 몰라요? 와 이거 진짜 화면 키워 뭐지 열어드리고 싶다. 아, 안 되죠. 아 지금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오늘 선 날씨 막 미세먼지가 좀 있었고요. 그쵸. 좀 흐렸어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없었어요. 밖에 나갔다 와본 아쉽네요. 경험자로서. 오늘 미세먼지 좀. 여러분 마스크 꼭 쓰세요. 아 그럼 필수죠. 약간 마스크가 하나의 아이템이 된것 같아요. 그쵸? 마치 신발처럼. 너무 비유가 이상하게 했다 방금. 요즘 계속 날씨 저번에 온라인 팬싸를 했었을 때 팬분들이 비올때 버블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날씨 좋을 때도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즘 거의 기가 오늘 날씨 어때? 약간 이런 그 뭐야? 느낌으로 뭐 기가? 기땡진이 몰라? 아 그걸 몰라? 내가 많이 모르구만 아무튼 어쨌든 인공지능 그거 있잖아 스피커 막 오늘 날씨 어때? 막 오늘 뭐 그런 거 알려줘 막 이런 거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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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나막비올때 이런 헤이 헤이 실 헤리 헤이 실리 실리 헤이 시즈니 오 누구시죠 이분은? 근데 오늘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라디오처럼 약간 좀 조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시끌벌쩍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벌쩍? 시끌벌떡. 시끌벌떡. 벌떡. 시끌벌. 네. 지금 또 네. 아, 와우. 나는 와우. 내 핸드폰 그 시리가 시리는 말해도 돼요. 아 시리 말해도 되지. 네. 시리가 시리가 막 아,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 말 안 들어준다. 안 들어요? 나도 안 들어. 응.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아 내 내 거 되면 나 끊긴다고. 에이, 잠깐만. 시리야. 근데 막 이상하게 유튜브 볼 때나 그럴 때는 갑자기 혼자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어,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냥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어,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아유. 도와드릴까요? 띠링. 아, 왜? 띠링. 맞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약간 너튜브 볼 때 난 너가 싫어하면 갑자기 띠링 하고 딱 그럴 때 이제 들어가 이러면 들어간다. 근데 재민이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조용히 해. 합쳐졌어 우리. 어? 잠깐만 트리플 J네요 지금. Yeah. 어. J J J. 트리플 J. 투대투제. 어? 그때 옛날에 했던 노래 뭐지? 응? 아. 그 노래 이름이 있어요? 아, 그 이름 만든 거 아니에요? 노래 뭔 노래지? 아. 도도도도도 뭐냐고. 아. 2년 전이네요. 대박이다. 아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약간 기분이 너무 약간 안 좋았어요. Why? Dirty. Why? 정말 제가 뭐지? 아니 이거 좀 말하면 거를 정말 말하고 싶지만 아 말을 되나 이거? 뭔데? 제가 꿈속에서 너무나도 뭐지? 이따만한 정말 탈모가 되는 꿈을 꿨어요. 현실의 꿈 이거 꿈은 아 진짜 나 그럼 이제 울 거예요 진짜. 내 나이가 벌써 그럼 울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 다 웃잖아 역시.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진짜 뭐 탈모면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like 모자처럼 내가 모자를 쓴 것처럼 탈모가 돼가지고 정말 나 거울을 아, 볼 때 여기만 뚫고 어, 맞아, 맞아. 이렇게 옆으로 가장자리만 남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원형 탈모. 어 원형 탈모 너무 말끔하게 여기만 웃고.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데 큰 원이었어? 너무 큰 원이었죠. 어, 토성 그래. 같았어요. 약간 토성 같았어요. 약간 지푸라기 안에 어, 날달걀 느낌. 그 토성. 내 거울을 보는데 너무 약간 어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했죠. 다 웃어. 아 진짜 여기서 안 웃는 사람들은 진짜 그 그런 분들이시니까 저는 네. 상상된대요. 화이팅. 나중에 지성이 그거 뭐지 진짜. 그 합성본 올라오는가. 아 진짜 잠깐만. 아니 형이 그런 말 했으면 안 됐죠. 합성본 만든 사람 진짜 저 쫓아가요 진짜. 만들어줄 수 있어. 쫓아가요. 어? 저 쫓아가요. 가능?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 할 수 있어. 진짜 쫓아갈 거야. 진짜로. 야 옛날에 재민이가 마크형 포토 이렇게 샵 할 때 이게 막 보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 갖고 보정하는 그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작업이었어. 근데 너무 그 보정해야 되는 부분이 그 원이 커진 거야. 눈 쪽 했는데 눈이 없어졌어. 막 어우야. 그 진짜 웃겼는데. 어우야. 그 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내가 쫓아간다니까 그럼 해야겠대요. 아 잠깐만.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네. 여러분 화이팅. 네. 지성아 꼭 쫓아와야 돼. 지성이 아, 합성 챌린지.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아 진짜 할 것 같아 근데. 아니네.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하면 나 진짜 울 거야. 이런 거 지성이 좋아해요. 나중에 에? 나중에 콘서트에서 갑자기 지성 적혀져 있는 그 뭐라 하지 그걸? 플랜카드? 어. 들고 있는데 도성처럼 근거해서 나 진짜 울 거야 진짜로. 아니 안 하겠죠. 솔직히 하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딱 노을이 지고 있죠. 노을?
노을 이미 다 지나고 없어요. 없어요? 어. 탈모 첼리지. 그렇게 해서 읽지 말라고요.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약간 사람들이 이미 할 것 같아. 이미 켰어. 아. 우리 CGN을 또 금손이거든. 다이아 손. 그렇죠. 다이아 몬드. 다이아 몬드. Like shine light like a diamond. Beautiful like diamond in the sky. 오늘 날씨가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아. 여러분. 신기해. ASMR. 아니 이거 에탄올. 아. 에탄. 저희가 얼마나 어떻게 맞추는 거였는데. 아 진짜요? 어. 살리. 저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말 관리를. 네. 재민이 방에 들어가면 약간 취할 것 같아. 난 항상 뿌리고 어떤 물건에. 뭐 에탄올. 에탄올 냄새가 방 전체에 막. 에탄올 파레. 와우. 아, yes. 어제 왜 자전거 타다가 런쥔이 버림? 아 버린 게 아니라 런쥔이가 도저히 못 타겠다고 그냥 간 거예요. 보통 저희 에? 잠깐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 뭐라고? 어제... 아 근데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걸 형 둘이 아니 뭐지 모른 말이야. 런쥔이 형이 세 명이 자전거 타러 갔어요? 엄마? 나 왜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너 우리 나갈 건데 너도 자전거 배울래라고 물어봤거든. 아 진짜 나 그 런쥔이가 다가가서 그게 어제였어? 자전거 같이 타자. 그게 어제였어? 어. 어제 어제. 너 시간 개념이 없나 봐요.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셋이 타다가 런쥔이가 정확히 속도 몇이었지? 아 13? 13에서 14. 그렇게 가는 거예요. 초보버즈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앞에서 우리가 좋은데 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한 1분 만에 런쥔이가 없어진 거야. 그 몇 킬로 갔? 2킬로 갔어. 2킬로 갔대. 2킬로. 와, 2킬로밖에 안 갔는데 없어져갖고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런쥔이를 따라가자. 따라가는데. 걸어가는 게 얘 달리기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런쥔이 약간 갬성 자전거야. 맞아. 그거 있잖아요. 바구니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진짜로 운동하기 위해서 타는 자전거라면 런쥔이 약간 약간 그 있잖아 그 바구니 달리고 약간 가죽에 약간 그 자전거 예쁘거든 진짜. 맞아. 이런 포카리. 느낌. 그쵸. 아니 마지막 그 스웨터 얘기 아니었으니까 괜찮아요. 아 오케이 스웨터. 아 포카리 스웨터. 포카리 스웨터. 포카리 스웨터. 포카리 스웨터. 포카리 스웨터. 포카리 스웨터. 약간 그런 느낌. 그 그것도 이제 그 3% 되잖아. 3% 부족할 때. 파워 에너지. 파워 에너지. 파워 에이스. 파워 에이스. 위험했다잉. 파워 에이. 파워 에이. 아니잖아. 또 뭐가 있을까? 팔토시를 보는데 모기 묻은 건가? 모기 침이 요즘 길어졌나 봐. 왜요? 모기 침. 나 팔토시를 입었는데 이쪽에 모기가 물렸네. 아니 근데 그렇게 달리는데 모기가 달라붙어요? 아니 중간 중간에 멈췄지. 아 알지. 뭐가 알아? 알잖아. 알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주세요. 요즘 모기 입이 길어졌나 봐. 모기. 아 근데 나 진짜로 뭐지? 새만한 좀 이건 좀 거짓말 약간 조금 붙어서. 크기가 날개까지 새만한 모기를 봤어요. 그게 수컷이래. 아 근데 그게 사람을 물진 않잖아. 그쵸? 수컷은 피암. 나 상상했어요. 커. 만약에 그게 나를 오우 깜짝 그게 나를 문다면 나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 그 수컷 모기가 잡기는 쉬울 것 같아. 근데 수컷 모기는 약간 커가지고 약간 징그럽게 생겼잖아. 그니까 너무 크잖아. 근데 사람을 막 빨지는 않아. 다행이다. 피를 만약 빨 때는 아니야. 나를 빤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무섭죠. 그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오바했다 지성아. 모기. 근데 솔직히 수컷 모기가 솔직히 한 이 손가락 세 뼘에서 두 뼘 정도 큰 게 한 세 뼘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진짜 큰 거 봤어. 그거는 그냥 모기가 아니라 그냥 벌레 아니야. 아 그거 새였나 진짜로. 진짜 새였나? 어 와 지성 씨야. 역시 나였다. 지성 브랙. 저녁 추천해달래요. 지금이 딱 저녁 시간이긴 한데. 저랑 재민이는 국밥 먹었어요. 아 방금 먹었어. 돼지국밥. 돼지국밥. 나는 매콤 돼지국밥. 얼큰.
얼굴 큰 돼지고. 얼굴 큰? 언제 쪽이야 이거? 아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난 너무 어려서 그런 것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얼큰. 저는 아 저가 안 먹었는데 밥을. 제가. 아 제가. 너 왜 저가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성아. 저. 어? 너 밥 먹었잖아. 나 안 먹었는데. 시즌이 3 먹었잖아. 아 감자. 과자 먹었잖아. 뚱뚱땅땅뚱뚱땅땅. 어, 내 말은 묻혔네. 시진이 사랑 지금 먹고 있어. 지금 어? 이시 100천만 10만 100만 600. 어? 응? 600만 한테. 600 600만 개 먹고 있잖아 지금. 660만 65만 1484개 먹고 있네요. 그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읽기 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절대 못 읽어. 668만 347. 어, 또 올라갔어. 네, 어렵네요. 아, 저 지금 잠시만요. 저 밥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야?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약간 브이앱킹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시즌이들과 소통을 위해서 켰죠.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정말 그냥 키고 싶어서 켰어요 정말.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들에게 뭐. 뭐 여러분들과 같이 할 뭐 기회도 많이 없고, 그렇죠. 예비라도, 그렇죠. 뭐 아직 조금 준비된 컨텐츠가 약간 좀 있지만 또 어저께 뭐 있어? 그걸 했잖아요. 뭐 있어? 뭐 있어? 어저께 뭐 있지? 아 어저께 그 아 문 아 아 아 그 스폰 아니구나. 그렇죠. 문득 문득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아까 옛날에 그 요리 조리. 난 명급. 명급 아니에요. 나는 명급. 너는 요리 명령. 아 형. 어. 요리 조리 말해서. 요리 했었잖아. 왜냐면 브이라이. 뭐 그때 같이 있었는데. 이미 내가 런쥔이랑 같이 스포를 스포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물어봤어. 아 그래요? 무슨 요리를 할까요? 아 그래서. 그... 어. 오케이. 지수 관심이 없네. 아 다 들려요? 진짜 조용히 말했는데. 상업품 마이크 좋은가 봐. 역시. 아 사실 그 런쥔이가 또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 뭐죠? 또 런쥔이가 그 문득 찍기 바로 전날에 우리가 이제 런쥔이가 그 문명 아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 문명 특급을 이름을 까먹었나 봐. 그래서 어 뭐였지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솔직히 그냥 장난으로 무조건 속했지 이러면서 어? 런쥔이가 나보고 어 런.. 재민아 그 뭐지? 그 우리 내일 찍을 거 그 프로그램 이름 뭐였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어? 그거 암행어사 이랬더니 막 너튜브에 막 암행어사 찾아서 어? 없는데? 이거 맞아? 아, 어? 진짜, 맞다니까? 진짜 아무거나 말했어요. 근데 그거 막 갑자기 런쥔이가 근데 암행어사 무슨 뜻이야? 근데 옆에서 내가 열심히 설명해줬지. 그런 아, 뜻이야. 근데 아, 그런 그 채널이 있어. 응, 찾아봐. 근데 안 나온대. 그래서 있을 텐데. 영어인가? 이렇게 말하지. 그러고 있다가 정적. 아이고. 진짜 웃겼어. 암행어사 줄두. 암행어사 줄두. 암행어사 줄두요. 진짜 암행어사가 나온 것도 웃기다. 아 맞다. 무슨 생각으로 우리 그거 알아요? 그 하비 옛날에 우리 I don't need your love 그거 하비가 오늘 뭐지 일 오늘 1주년이라고 부재중전은 또 부재중전 뭐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야 너무 그립대요. 두시 너무 그립대요. 우리가 그립대요. 그립대? 응. 그립토 일 아이고야 와우. 오케이 확실한 대립력이네. 확실해. 그렇죠. 그 1주년이 돼가지고 그립대요. 저도 정말 네. 하비형한테 많이 배웠는데 아 하비형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비형 Miss you. 저 오랜만에 갑자기 떠오르는 하비요. 하비. What's your Harvey? What's your Harvey? 당신의 심의가 뭐입니까? 아, oh, oh. Yeah. 헙.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어떤 이거 어떤 과자인지 맞춰보세요. 삑 먹다 남은 과자. 아니, 그러니까 정답이긴 한데 삑 봉지 뜯은 과자.
Listen, listen. Bizarre. 아니, 내가 씹기 전에 정답 맞춘 사람 있어요. 뭐야? 거의 모든 과자 그런 소리 감자. 나지 않니? 깡깡깡깡깡. 그쵸. 깡. 어떻게 어? 야, 사실 감자. 어. 와. 감자. 삐, 아니 감자깡. 어. 감 감사깡. 감사깡인데 되게 감잠. 맞추신 분이 많네요. 감사깡. 나도 먹어야지. 감자 깡통. 내 손목이. 아 왜 이렇게 뜯었어? 멋있죠. 감자 입 같잖아요. 깡통. 그쵸, 깡통. 감자 깡. 어 뭔가 약간 좋았어요. 그 소리가 약간 진짜 옆에서 약간 철 야구 배트를 치는 느낌이었어. 방금. 알루미늄. 아 알루미늄 맞다. 나 왜 이래? 철이랑. 너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너 왜 그래? 나 원래 이래. 응? 숙소에 있다 보면 가끔씩 그 코미디 스몰 리그 많이 보거든요. 지성이. 지성이도 아. 저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옛날에 많이 봤다. 약간 요즘엔 되게. 근데 옛날에 재밌었던 거 요즘도 다시 찾아보고 막 하는 거 같아. 그렇죠. 쏙쏙쏙쏙 스몰리그. 나 지금 나 팬분들이 스몰리그라 해서 지금 드디어 약간 아, 이해했어요. 와 근데 지금 약간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재민이 형 모습이 약간 지금 약간 그거 같아요. 화려한 감자 누구야? 화려한 감자. 화려한 토성. 잊을만 하면 나와. 아 나 진짜 하지 말아줘 그거. 나 약간 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거리를 주래. 그니까요. 잡아먹어버리니 그냥. 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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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 아 박토성 뭐예요? 아 진짜 잠깐만. 박지성 박토성. 박토성. 재진이들 시작되었다. 아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재진이 안돼. 어 괜찮다 박토성. 근데 진짜 괜찮아서 더 약간 이상하다. 우리 토성이 오늘 뭐 했어? 아 이거 뭐야? 벌써 시작됐어. 잠깐만. 그만해. 저 그거 지금 저한테 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돼요. 저 네. 오랫동안 네. 보존하고 싶어요. 머리카락을. 모발.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마요. 현실 꿈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겁나 웃겨. 불 아 아니면 조금 약간 우리 분위기 있게 모발 무주승 기장 모발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아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 왜 그래 진짜 시작되었다 이번 우리 시즌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어우 분위기 지금 분위기 아무도 좋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지금 분위기 좋죠. 느낌 있다. 분조. 어우. 자 이 무드등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약간 와우. 재민 씨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5, 6, 7, 8, 9, 10, 11. 모발. 아씨. 아. 그냥. 도성에 가면 아 그 잠 그만해 진짜 잠깐만 아, 뭐야 아니 거기다 머리 막았어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뿡퉁퉁 아 지금 저 방귀 소리가 아니라 저 슬리퍼 소리예요 네 누가 물어봤어 네 지금 사람 어, 어떤 팬분이 방금 방귀 소리냐고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아 디었어 화이트 색상 슬립 어를 신고 있습니다. 네. 저 옛날에 근데 그 아 진짜 저 옛날 초등학교 때 아 진짜 뭐지?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맨날 강아지라 불렀었는데
토한 날은 토강아지라 불렀어. 나는 똥강아지라 불렀어. 난 근데 토한 날은 토강아지라 불렀어. 그러면 토성강아지도 있나? 나 옛날 별명 있거든. 꼬마네. 자궁의 삼촌이 부르시는 별명이 있거든. 뭐죠? 근데 약간 비방용이. 아 욕은 아니야. 그러니까 잠시만요. 뭔데? 긴 속말. 아니야. 아니야. 이 미쳤다. 네, 나재민 필터에 의해서 아니. 나재민 필터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되지? 필터링 되었습니다. 아. 네, 나재민 필터. 귀 필터인가요? 아니, 네. 제가 아예 잠깐만. 그러니까 지성. 원해수. 지성 원해수. 지성. 그러니까 어?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제노가 내가 이제 딱 필터야. 그럼 제노가 이렇게 물을 넣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정수기에다 딱 물을 먹으려고 컵을 딱 갖다 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배. 그러니까 딱 한 순간 물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정도의 필터를 지금. 그건 약간 불량품 아니에요? 불량. 그럼 불량품.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정수기가. 이건 나올 수 없어. 약간 불량. 오케이 오케이. 나올 수 없어. 이건 약간 내 나올 수 없는. 아니 막 욕 이런 건 아니에요. 욕은 아닌데. 욕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들렸대요. 들려. 설마 맞추신 시즈니 분들이나? 와 진짜 맞춘 사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 맞춘 귀가, 사람 있어요. 귀가 몇 개인 거야? 아니야 맞춘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다. 약간 들. 약간. 좀 그냥 말하자. 좀 도발됐어. 아이폰 마이크 왜? 얘 진짜. 아니 근데 예민해 마이크. 그게 아니 그게 왜 그 별명이었어? 나 도중에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 나 이해가 약간 시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아니 제자가 그 제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 제자가 많잖아요. 어 그거 아 내 거 아디다스 저지 중요한 거예요. 아디어스. 아 어? 오 마이 갓. 입틀 처음으로 말해. 아디어스라 할게요. 아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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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그 왜 별명이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별명일까요? 어 언제적 별명인데요? 진짜. 그 유아? 유아 그 기준이 뭐야? 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에요? 유치원생? 그쵸. 뿡뿡 뿡뿡. 나 좀 모르겠어 유리. 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거 할 때 아이예요. 아 그래? 응 아이예요. 그냥 이름만 비슷해 그런 거 같아요. 내 재야 그 재는. 그 재민 형이 방금 팬분이 알려줬어요. 어 잠깐만. 근데 다.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아~ 그 말을 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 걸로. 아 필터로 검역하려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 버렸네. 네. 물이 팍 나와 버렸어. 맞아 팍 나와 버렸어. 아니지 물로 나올 게 얼음으로 나온 거지. 좀 센데? 그렇죠. 난 2004년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요민 얘기야. 귀요민이. 고요민은 뭐야? 고요한 사람이야. 귀요민이 그냥. 귀요미. 제 사촌 동생이 2005년생인데. 응? 사촌 동생 있었어? 네. 사촌 동생 네 있죠. 지성아, 지성이 나 방금 일어났어. 몇 시? 아침에 이건 아침에 주무신 것 같아요. 부럽네요.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이러면 이제 밤낮이 바뀐 거죠. 밤낮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다시 아침까지 와, 버티면 시간이... 안 되고 24시간을 한번 돌려가지고 다음날 일찍 자는 거예요. 와 식 밤낮을 뒤집어 놓으셨다. 네. 좀 더 쏘그럽게 해야 돼. 와 아니 내가 만약에 근데 지금 일어났으면 와 성 음과가 들어가잖아. 와 말고 지성이 머리가 비었다. 아 응? 이건 뭐지? 아 근데 보통 지금쯤 일어나면 약간 새벽 같지 않아요? 한 새벽 한 다섯 대여섯 시? 아닌가? 아니야. 예. 오 약간 지금 약간 drop the beat. 예. 응 아니야. 에오. 어 요즘 지성이가 요즘 엄청나게 트렌드한 머리를 하고 있다며? 저요? 네. 다리. 응? 다리머리. 시즌들 이해했을 걸. 다리머리. 다리머리? 응. 다리머리. 으아, 이해하고 싶어. 너 왜 그래? 다리머리. 원래 그래. 너 원래 그래.
잠깐 토성머리? 아 잠깐만 진짜 그거 이제 잊어요. 토성머리가 아니라 그 브릿지. 아 브릿지. 언니 브릿지가 다리잖아. 아 나 순간 내 다리 생각하는 거. 그건 레그. 그건 레그인데 뭐 레그 레그예요. 무지겠죠. 나 순간 렉 걸린다는 줄 알고 그래서 어 안 걸리는데 이러고 있었네. 토성머리 진짜 이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토성 말고 목성 제일 좋아해요. 갑자기 수금지야 목도 천에 목성 월화수목 금토일 목성이 왜냐면 수금지성 토성머리 목성 목 수금지성 토성머리 목성 내가 목성을 왜 좋아할까? 목성 가스에서 그런가? 지성아 목성이 왜 목성인지 알아? 알아. 사람의 목을 닮아서 그래. 아니 이건 뭐네 근본 그냥 막 던진 거잖아 이거는. 아무 말 되지 않지. 뭐지 이거? 목성 머리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네. 뭐? 어? 목성 머리? 그건 아무것도 없죠. 목성 머리 말고 어느 머리가 제일 좋아? 저요? 아 지구요. 바꿔야겠는데? 토성. 아 토성. 박토성. 박토성의 박토성 왜 이렇게 어울리냐 근데? 박토성. 토성아 밥 먹자. 어? 어떤 분이 02년생인데 재민이랑 반말하고 싶대요. 말을 약간 뭐라지? 야, 까고 싶어. 야,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해봐. 말해보래요. Talking about. 네 지금 what? 모든 비밀이 지금 다 들통났습니다. 어 되게 우리 시즌을 보면은 재민아 누나가 2007년생인데 누나가 왜 들어가는 거죠? 잠깐 2007년생? 2007년생? 2007년생이면 지금 자야 돼요. 어, 그 나이죠. 2007년 몇 살이죠? 2007년이면 나랑 7살 차이. 아니 6살 차이니까. 어메이징. 루키즈 때네. 그럼 나랑 7살 차이면 나보다 7살이 어리면 우와 10 와 2살. 네. 아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브이앱 약간 정말 Boys only VF. 그쵸. 디테일하게 말해주세요, 박토성 씨. 디테일하게 말해드릴까요? 네. Boys only. 띄어쓰기 키 이거예요. 아마 내 이름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지 않아요? 설마 띄어쓰기 다 사라져 있어요? 아 확인 좀. 아 이렇게 나와. Boys only. 점점점점점점점점. 아 진짜요? 저 그거 하느라 띄어쓰기 한 200번 한 것 같은데. 오잠만 아이 좀 200번이나 뛰었어?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안 보이는 거야? 키가 안 보여. 헐. 아 진짜요? 응. 이 지성 이번 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참. 아 참고 다 그 영화성이 있다니까. 어떤 거? 수금지와 모토를 딱 해놓은 거지 점점점. 근데 그 순서대로. 근데 왜 해왕성 알지? 해왕성. 해왕성이 왜 뭐냐? 우리 태양계에서 빠졌을까? 갑자기 이제 과학 시간으로 넘어간다. 난 그게 제일 좋아하는데 해왕성. 그래? 네. 왕이잖아요. 이게 바다의 왕 아니야? 이렇게 돌잖아. 메비우스의 띠 아니고? 얘가 이상하게 돌잖아. 맞아. 근데 이상하게 하는데 난 이상하게 좋으니까. 삐딱하게? 어. 성격이. 뭐야 이거? 아. 이과인. 어? 과학하고 수학이 이과. 그다음에 뭔가 국어, 사회 이런 게 문과. Yeah. 그러면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이제 그거지. 애플. 사과. 갑자기. 사과. 사과과. 토성과다. 토성과. 아, 제발. 오늘 토요일이었으면 더 그랬겠다. 당연히 일요일이라서. 오늘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응? 오늘 무슨 아, 요일 같아? 명왕성이래 지성아. 어? 으아! 잠깐만 나 지금 생각났어. 명왕성. 잘 편집 여러분들 저는 과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편집 아 나도 그냥 헷갈렸다. 나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지구밖에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집 들어갑니다. 슬릭. 아니 해왕성 잘 했는데 순간 뭐야 했겠네.
미안해. 명왕성 맞아요. 명왕성이었어요. 네. 해왕성. 어떤 분이 해왕성 눈치기 빠져라네. 아 미안. 무서운 시. 해왕성 어리둥절. 아 진짜. 아 재밌어. 눈치기 빠져라. 아 명왕성이었어요. 토성에 의해 명왕성이 강제 퇴출되었습니다. 아 맞아 명왕성이었어 어쩐지. 명왕성. 해왕성 버려. 아니 뭐였지 그 푸른빛이. 아 나 바다 해 때문에 명... 아니, 막 푸른빛이 헷갈린데 그래서. 난 시즈니 밑밖에 몰라가지고. 불샴페인. 아오 깜짝아. 불샴페인 오랜만에 듣네요. 불샴페인. 왜? 불샴페인색. 도성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아 왜 아닌데? 원래 그 이 가사 아니었는데. 아 그렇다면 그런가 보네 이건데 어.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거 처음에 맞아요. 인정한 거야 그냥? 뭐요? 어? 인정해 버린 거야?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각자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색깔이라 하셨네요.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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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재민 형아 뭐가 핑크 맞죠? 나 핑크도 좋아하고 흰색 약간 좀 밝은 계열 좋아해. 형은요? 쟤는? 파스텔톤. 나? 쟤노 형은 뭔가 약간 모르겠다. 근데 그게 막 뭐 분야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그러니까 옷에 따라 다르고. 아 막 렌즈에 따라 다르고 그런 느낌인 거네. 렌즈? 렌즈? 아 끼는 렌즈? 렌즈? 아 그거는 내 머리와 상관이 있는 거고. 오 그래요? 깔맞춤 깔맞춤. 어. 내가 만약에 핑크색이면 그, 그래서 나도 그때 핑크 렌즈 꼈잖아. 핑크 렌즈? 근데 나 파란 머리일 때는 한 번도 파란색 렌즈를 껴본 근데, 적이 렌즈를 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레이색은 그레이색 렌즈는 그레이색은 어느 머리에도 어? 잘 어울리더라고. 어? 맞아요. 잠깐만 시즈니색 응 빠져있을게. 이거 뭐야. 아 근데 시즈니색이 되게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니까. 오, 나 진짜 약간 시즈니색으로 염색해보고 싶어. 와 근데 응, 형은 괜찮겠다. 어 지금 해봐. 그럼 지금? 너가 토성이 될 거야. 아 엄청 빠지겠다. 아, 엄청, 엄청 끊기겠다. 엄청 끊길 거야. 언젠간 해봐야죠. 언젠간 해봐야죠. 토성보단 도토리 쪽에 가까울 것 같아. 기미색. 어 키위새. 맞아 키위새. 키위새 진짜 귀여운 거 알지? 키위에 날개 달려 있다. 기억난다. 키위? 어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아무나 파티 해봤어. 옐로우 카드. 근데 한번 렌즈 그 컬러 렌즈를 시니색으로 끼면 약간 아닌가? 그럼 악어 너무...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그런 이상. 아니 근데 또 그런 색이 또 어울리는 아 컨셉이면 뭐 있지, 컨셉 어. 같은 거에 따라 다르겠다. 그러니까 약간 각자 이게 약간 좀 잘 어울리는 색깔이 또 있어. 고양이 눈인데 그러면? 고양이 눈이 되겠네. 이게 고양이가 약간 좀 어? 귀여울 때는 되게 막 눈동 그 뭐냐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동자. 어. 아니, 눈동자. 그, 눈동자? 아니야. 흰자 검은자? 아니. 동공? 어 동공. 떨어지는 동공. 동공 막 확장한단 말이야. 확장공사? 된데? 갑자기 약간 좀 경계할 땐 진짜 완전 아, 일자 경계할 때가 아니라 평소 그 어두울 때는 동공이 넓어지고 빛을 확 받으면 이제 일자로 변. 아 맞아, 그건 아닌데 뭔가 약간 놀랄 때도 이렇게 동공이 커지기. 아 근데 애니메이션이 그런가? 막 좀 뛰어할 때는 막 엄청 무슨 애니메이션 봤어? 솔직히 말해. 나 애니메이션이 영화였어요. 아, 영화 애니메이션. 떠나시는 고양이 어? 얘기하는 거. 나 그거 맞아요. 어. 그거 그걸 학교에서 아마 그거 봤어. 그거 그것도 있죠. 그 이웃집 뭐야? 토성 이승전 이웃집 토성. 아 그래. 맞아요. 고양이들 놀랄 때 꼬리 커지고 막 등 털 서는 거. 맞아 털 서더라고. 그거 봤어 그거. 이게. 그거 봤어?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뒤에다 오이 놔두면 어, 이렇게 딱 뒤돌아보지. 오이? 어? 오이? 오이? 오이요? 몰라 나도 신기했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오이 오이 아 근데 고양이들 치약
냄새 싫어해. 어. 그러면 치약을 그 코에다 바르면 돼. 민초팍 아니야? 약간 그럼 민트 초코 싫어하겠네. 어, 이건 드립이 아니었는데. 야, 그것도 있어. 그 고양이 발바닥에 테이프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한다. 이게 이름은 걸어다닌다. 어, 왜? 왜? 몰라 나도. 신기하다. 아닐걸? 그냥 이렇게 해서 떼낼걸? 근데 안 떼죠. 아, 그건 있어. 등에다가 뭐 붙여놓으면. 아, 진짜요? 안절부절. 오, 신기하다. 아, 자신이 못 보니까. 아, 그럼 안절부절은 안 되겠다. 그렇구만. 그렇다면 그런 걸 그런 거지 뭐. 기억나지 않네. 고양이 아파가지고. 맞아요. 괴롭히지 뭐. 동물은 괴롭힌 거 아니지. 아,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흰둥이, 약간 흰색 강아지가 저한테 막 흰둥이? 설마 사모예드? 예예, 약간 그런 게 아니었어. 좀 작았을 때. 그러면 포메라니아? 나 솔직히 몰라요. 포메라니아 진짜 손뭉치 같지. 진돗개 말고 몰라요 강아지 종류. 민들레 호시?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흰색 진짜 완전 흰색. 흐이. 진짜 나한테 쫄랑쫄랑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냥 꼬리를 흔들고 막 옆에서 부비부비 하는데 되게 귀여웠어. 맞아요. 너무 그게 귀여웠어. 근데 너 무서워하잖아. 아, 근데 난 그 순간 뭔가 되게 지성이 강아지 알레르기 있잖아. 근데 저 없나 봐요.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있다고 했는데 없나 있다네. 봐. 아, 있어요. 어? 그 병원에서 말이 줬는데. 미션? 확실히 너가 만져보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해봤어. 어, 그 강아지 뭐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데 가면 재채기를 하긴 해요. 오. 근데 그땐 되게 뭔가 기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 강아지는 나중에 사모예드랑 셰퍼드 딱 두 마리 키우고 싶어. 사모예드. 사모예드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셰퍼드가 약간 집 지키기 좀 좋은 거. 사모예드가 사람 엄청 좋아해요. 그게 아, 조금 중대형견인데. 아, 진짜? 흰 털 막 엄청나게 막 복슬복슬하게. 어, 약간 이렇게 귀 쫑긋 이렇게 돼 가지고. 맨날 웃고 있는 강아지 있잖아, 이렇게. 어, 그거 뭐지? 아, 나 옛날에 뭔가 많이 본 거 같아. 알 거 같은데. 진짜 좋아하고. 근데 그 털 관리가 엄청나다고. 그래서 제노가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엥? 그쵸. 오우. 아, 아, 네? 그렇다니 그런가 보네. 그렇다면 그런 걸까요? 제가 강아지? 그렇다니 그런가 보로. 문명 특급 재밌었죠. 정말 재밌었죠.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아, 근데 진짜 언제 봐도 새로워요. 아니, 근데 그 제재님 너무 천재.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약간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분. 착하셔가지고. 다음에 스포는 잠시만요. 스포할 게 뭐가 있지? 딱 근데 뭔가 스포.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집 무너진다. Sorry. 근데 딱히 스포할 게 없네요. 딱히 보니까 이게 스포해도 약간 그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의미가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철러가 없는데 철러를 굉장히 찾으시네요. 철러? 철러. 철러. 여기는 런전 런진 침대. 막걸리에? 어, 혜찬이가 밥 먹는다 했는데 깜깜무소식. 오늘 또 이제 그거 방송했으니까 힘들겠죠. 라라 라라 라라라. 누구야? 누구니? 뭔가 아 근데 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밥을? 아 형들은 근데 밥 먹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맛있었어. 지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밥은? 제가요? 응. 밥? 응. 아니면 식사류? 밥. 진짜 뭐 볶음밥 이런 거요? 튀김밥 이런 거? 튀김밥은 뭐야? 누룽지.
맞잖아요. 아, 뭐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부모님이 해준 김치 참치 치즈 볶음밥. 그게 김치, 시장에서 참치,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셔서 해줘가지고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제일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로 그게 이 진짜. 세상에서 먹어본 김치 참치 볶음밥 중에서 네. 진짜 그냥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 저번에 재민이가 김치 볶음밥 남 만들어 놓은 게 좀 남아서 네. 여기서 좀 막 김치 넣고 밥 넣어서 맞아 봤어요 그거 좀 양을 불려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김치 좀 넣어줘 국물 좀 넣어달라 했어 처음에 네. 국물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붓고 있는데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근데 김치통에 반이 들어간 거야 김치통에 아니 어쩐지 반이 사라져 있더라고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엄청 약간 짜졌어요 너무 짜져 좀 남겨주지 그리고 그때 약간 배고파서 배달 음식 시켰는데 그럼 달라고 하지 그러게요 말을 안 했네 맛은 있었는데 너무 짜고 쉬었어 맞아 오늘 자전거 탄다 말했어요. 오늘 몇 킬로 갔는지도 얘기했어요. 70킬로. 그냥 다 얘기해 버리셨네. 정확히 70. 아니 70은 3점. 거의 뭐와 경기도 아니에요? 근데 거의 시속 그냥 한 30 아니면 조금 빠를 때는 한 40 좀 넘게 그렇게 하면서 가면은 가는 그 보통 한 35km 정도 가는데 얼마나 걸려지 얘는? 몇 시간 걸려? 한 초반에 갈 때는 한 40분 걸렸나? 아, 50분 걸렸나? 몰라. 초반에 갈 때는 한 40-50분 걸렸고 산소.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조금 느리게 와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오늘 몇 시에 나갔어요? 비밀이요. 우와 속력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응. 아니 이거 너무 TMI다. TMI. 이야. 그러네 최대 속도가 55.4km. 55.4km/h. 이야. 평균 속도 25. 그러니까 이게 좀 자동? 이게 한번 막 빠르게 달리다가 또 적당히 또 달리다가 보통 속도 한 30으로 가면. 자동차 거의 아니야 자동 근데 자동차가 훨씬 빠르 아 당연하지 응. 어 아예 신고하지 마 신고는 안 하죠 그렇다니 그런가 보네 네발 자전거 타러 가자 네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로 봐 20 이상 속력 낼 수 있나 30 맞지 당연하지 그쪽에다 아. 이제 그 전기 배터리만 달면 아, 아니 뭐야? 근데 법적으로는 25km 어? 뭐지 전기 안 달고 진짜 네 발 자전거로 막 30 넘을 수 있어요 시속 솔직히 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응 그 정도 네 발 자전거가? 응 그것도 자전거야 그냥 바퀴가 두 개 더 달려 있을 뿐 근데 뭔가 더 느리잖아요 그래도 두 발보다 좀 무거워서 그래? 신기하네 지성이 네 발 자전거 타야지 도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이는 약간 두발 자전거가 운전하는 건지 아니면 지성이가 운전하는 건지 아, 모르겠어요. 그 뭐지? 제가 네발 자전거를 타고 지성이가 두발 자전거 타면 제가 이겨요. 아니 나는 뒤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두발 자전거가 약간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약간 지성이는 그러니까 자전거가 가자는 대로 가죠. 맞아. 아니, 그러니까 맞아. 바람이 가는 대로. 무슨 말이야? 아니 자전거 지금 두 번 탔는데 아직 그날 이후로 탄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자전거 그 콘텐츠를 너무 너무 찍고 싶거든. 그렇죠. 그 지성이의 자전거 뭐 자전거. 약간 자전거 뭐라지 그걸? 약간 여정 뭐라지 그걸? 아 자전거 탐험기? 자전거 여정기? 자전거 부수기? 사랑이 좀 어려워가냐? 자전거가 좀 어렵네요. 자전거. 오케이. 자전. 지성 자전거 아 진짜. 아니
CJ들 다 개그를 너무 잘하세요. 네, 찍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 그쵸 그 누구 그 말 안 할게요. 그 나쁘신 분이 오셔. 아니야 솔직히 찍으려면 찍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맞아요. 우리 개그 학원 다녀. 저도 좀 받아주세요. 월 30만원으로 해드릴게요. 박지 전거성? 박지 전거성? 박지 전거 아니 이제 약간 내 이름에 뭔가를 토성 붙이네 이제. 토자? 아 박토성 너무 이름 잘 지어서 더 토자 전거 박토성 진짜 이길 수 없다 시 재민아 아직도 나 도토리라고 저장해놨어? 내가 한번 저장한 별명은 바뀌지 않아. 이거 하트도 붙여놨으니까 걱정 마.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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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람밤밤밤밤밤밤밤밤밤 도토리 오늘 몇 시까지 할 예정이야? 지금 딱 50분 49초 50초니까 하나 한 시간한테 딱 끌까요? 그렇지. 지성이 자정을 배우는 브이로그 해야죠. 그렇죠. 제 눈은 재민이 뭐라고 자정했어? 잼. 잼 딱 그거지. 뭔가 느낌 없는데. 나 근데 딸기잼 해줄까? 딸기잼. 지성이는 빡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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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그런가 보네. 내가 설정한 게 다 약간 진짜 정상이 없어요. 약간 정상적이게 한 게 없어요.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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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아저씨 여기서 좀 왼쪽으로 꺾어. 와. 이야. 나 택시 탈 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저기서 왼쪽으로 깎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뭔가 외국어 이런 거에는 뭔가 그 거리마다 그런 게 있잖아. 거리마다의 단어가 있잖아. 거리의 동민 듯한 조금이면 느낌? 그러니까 그 거리에 해. 따라서 그 단어가 다 나눠져 있잖아. 뭐지? 거리에 따라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똑같아. 저기로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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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되게 신기해. 거의 부산인 거지. 근데 다 알아듣는다. 근데 그거는 약간 그거 아닌가? 약간 느낌 있잖아. 그쯤 여기쯤 저기 저기 쪽. This way. This way. This way 아닌가? 오 스트라이크 앤 턴 라이트. 좀 하품하는 거야? 약간 좀 지금 약간 배고파서 피곤하네. 이성이 산소가 부족하네. 산소 같은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안 돼요. 맞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운동할 때 하품 엄청 나오잖아. 근데 왜 그런 거지? 왜냐면 무호흡으로 만약에 운동하면은 그 만약에 무거운 무게를 들 때 무호흡으로 하면은 산소가 없어. 근데 내가 한번 무대에서 정말 진짜 약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하품이 안 났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의문. 근데 진짜 막 조금 운동 되게 열심히 한 날에는 그 귀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 맞아. 어, 맞아. 맞아. 내 목소리 두 개로 들려. 댓글에 그것이 아니야. 그쵸. 우리 지금 보이스 브이에 얼마나 오고 있어? 54분. 좋아. 우리 오늘 최대로 찍어보는 거야. 최대로 한 3시간. 와 3시간은 진짜. 와 3시간은 진짜. 나중에 대박이겠다. 언제 꼬아? 너리 위장맨 듯한 느낌 마리네 뭐. 알았어? 아니. 머리 위장맨 듯한 이 느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집을 뭔가 치울 일이 남았는데 3시간 동안 우리가 보이스 VR을 하면 들으면서 치우면 되겠다. 자래. 청소기 돌리면 안 들리잖아. 그 드라마 꼭 봐야 되는 시즌이 분이 있는데 생방 시작. 오늘 마지막 한데.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저희 V앱은 뭐 맨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냐 뭐라는 식으로 다시 보기로. 그러네. 그래서 다시 보기로. 근데 드라마도 리플레이. 다시 보. 근데 돈을 내야 되지. 이거는 V앱은 뉴땡. 브루스리. Let me introduce new thing. 내가 그걸 뉴똥이라는 줄인데. 뉴땡. 뉴똥. 아 근데 어떤 분이 뭐였지? 아 진짜 웃긴 거 있었는데 이거 중에. 아 까먹었어요.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시즈니가 제일 웃겨요. 이상형이 뭐예요? 인형이요. 와. 지성 인형. 아 이런 너무 올드했어. 너무 올드한 드립이었어. 마치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라고. 와, 그거 정말 처음 알았을 땐 약간 충격이었었는데. 뉴똥. 게임 추천? 요즘 게임을 안 해. 게임. 맞아 요즘 게임 진짜 안 해. 맞아. 맞아. 약간 뭐하지 요즘? 정말 괜찮아. 유행하는 게임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있어? 게임 요즘 재밌는 게 한참 쇼핑 카트 하다가. 아 맞네. 형도 요즘 안 하네. 그 카트를. 아니야 한 번씩 들어가긴 해. 트루스. 아우.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여기저기. 무섭겠다 정말. 숙소 남아나는 물건 없겠어. 그러니까요. 거기서 부수겠다. 와우. 쟤네 마트카트 티어 뭐야? 저요? 티어가 뭐지? 티어도 있어요? 레벨 얘기하시는 건가? 얼랭 아니야? 장갑은 레인보우. 와! 레인보우 샤벳.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 들어가 봐. 빠빠빠빠빠빠. 아, 이건 전국 노래. 아, 그러네. 노래. 이거 진짜 할머니 집에 있으면 맨날 보는데. 나는 호떡 먹을 거다. 히히. 호떡 맛있겠네요. 호떡 먹고 싶어. 호떡. 호떡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 씨앗 호떡.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호떡 중에 떡이 아니라 그 약간 바삭바삭하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오, 나도 그것도 미지게. 좋아요. 소떡소떡. 그거는 아우 소떡소떡 어저께 먹었죠. 맛있. 어? 네. 나는 형은 와 너무한데 지성. Riding. 지성이 이제 토성이랑 친구했다고 우리랑 친구도 안 해줘. 그때 란준 형이랑 같이 먹었어. 패스. 호떡 진짜 맛있더라고. 지금 저의 랭크 골드. 왜?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랭킹전을 많이 안 했어. 거의 나는 라이센스. 골드면 막 상위 몇 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알 수 없나? 알 수 없어. 골드면 거의 다 갈 수 있을 걸. 그래도 금이면 괜찮네요. 오 나도 골드야. 와. 시즌들 중에 진짜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쵸. 골드 다음 플래티넘 다음에 다이아 다음에 마스터 다음에 챌린저 다음에 레전드 다음에 카트 챔피언. 아니 거리비 텅 빈 듯한 이 느낌인데 어떤 분이 머리비 텅 빈 듯한 이 느낌이야. 와우 역시. 와 끔찍하네. 이 시즌이는 이길 수 없다니까. 진짜 대박이다. 머리비 텅 빈 듯한 이 느낌. 아 울 것 같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모발 닭발. 와우 배고픈데 약간 닭발 좀 먹고 싶다. 노발 대발. 어 뭐지 아 제가 원래 머리 아 머리가 텅 빈 듯한.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빈 듯한. 근데
제가 옛날에 닭발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지? 런쥔형인가? 제뇽인가? 시켜줬는데 그걸 먹고 닭발의 약간 맛을 느꼈죠. 와, 이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맛있는 건 내가 안 먹었다고. 닭발에 주먹밥에 소주. 소주. 여러분 지금 요구르트 요구르트. 어,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렇게. 아, 물. 요구르트 한 사발. 제노코 때에서 미끄럼틀 타도 돼요? 네. 위험해요. 여러분 여름에 미끄럼틀 타시면 이게 쓸려요. 최상급 코스예요. 네. 조심하세요. 상공 2만 피트에서 떨어지는 2만 피트 미끄럼틀. 2만 피트 그런 데가 있어요? 몰라. 여러분 아시죠? 그 여름에 잘못 반바지 입고 미끄럼틀 내려왔다가 살 쓸려갖고 아 화상 입고. No no no. 최악이네요. 와우. 지금 셋 다 누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는 다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자 여러분 힘든가요? 네 엎드려.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요 엎드려. 아니야 엎드려가 아니야 푸시업. 아 푸시업 맞다 푸시업. 옛날에 그춤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힘들어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 네 그러면 부숍.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럼 아니요 부숍. 그다음 그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부숍.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숍. 답정은 답정. 맞아 회사 할 때만 20번 하고 재밌었죠. 왜냐면 연습생 때는 기본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맞아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때가 진짜 약간 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형 뭐지 형들이랑 같이 수업 받으면서 좀 재밌었죠.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어 한 시간 넘었어요 지금. 대박. 약간 기록 아닌가 지금 이거? 우리가 보이스 언니 부에 한 시간 넘게 한 적 없잖아요. 아 근데 부앱을 만약에 한 뭐 5시간 정도 하면 최고 기록 아닐까요? 약간 전체에서 V앱 전체에서. 아 근데 이거 댓글 읽기 눈 아프다. 아 이게 진짜 빠르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지 이거? Why? 어? 와우. Why? Why? 어? Why도 괜찮은데? Wow.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Why? Why? 아니 24시간 한 사람 있다고요? 24시간이요? 와 진짜 그건 대단하다. 너무 힘드실 텐데. 왜냐면 자야 되는데. 아 잠자는 것까지 하신 건가? 그거는 네 정말 리스펙. 이토로 확신에 찬 어두워라 감당할 수 있어. 그분들이 54시간? 아 릴레이. 아 릴레이 깜짝. 와 아 깜짝아. 깜놀스. 대박. 이틀 하자고요. 이야. 이틀 이야. 이야. 제노 무슨 맛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제 맛 같은 거 전 뭐가 있을까? 엄마는 외계어. 엄마는 외계인. 아 근데 왜 아이스크림 맛 이름이 엄마는 외계인이야? 근데 왜 엄마 손 파이도 삐리빠리뽀? 어, 뭐 옛날 그것도 있었는데 손가락 칼국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뭐 진짜 약간 무서웠는데. 왜 근데 엄마는 외계니까 안 돼?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어릴 때 막 엄마 손파이 막 이래갖고 막 옛날에 우리 그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그것도 뭐였지? 엄마 손이었나? 이름이? 그거는 아 진짜? 그거는 근데 엄청나게 전통적인 너무, 근데 너무 옛날이었다 그거 진짜. 엄마는 외계인 슬픈 스토리래.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급 관심. 아 이게 그 베스킨 그 또리원에서 좀 똑똑한 또리? 또리? 또리원? 세계관도 있어요?
근데 손가락 칼국수는 뭐였지? 정말 손칼국수 아니야? 아 손칼국수인가요? 손가락 칼국수는 손가락으로 만든 거야? 아 이상 이상하죠. 아 손칼국수인 것 같아요. 이거 보통 마미 손 면을 손으로 만든 게 손가락으로 만든 마미 손 엄마 손. 야 솔깨가 그렇게 길어요? 뭐라고요? 아 한 번 했어. 그냥 그렇게 솔직히 어 그렇게 치면은 어 그 뭐 스킨 음식 와우 아, 아파 엉덩이 소리가 그 그 알잖아 그 화장품 탕수육. 그거 스킨 그 뭐냐 찹쌀 스킨 음식 뭐지 아 그런 것도 헐 진짜 슬픈 진짜 있었나 봐요 우와 뭔데 엄마는 외계인에 대한 아 엄마는 외계어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와 진짜 이거 좀 감 약간 아 너무 약간 슬픈데 ET 바로 검색 중. 와. ET. No. No. 알배기였어. 이 아야. 어? 근데 안 나오는데? 엄마는 외계 사람인 스토리 쳤는데 안 나오는데? 세계 건 아니야. 그 배드 건. 엄마는 외계인 광고가 아빠랑 자식이랑 있다가 엄마 어디 갔냐고 자식이 물어봐서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엄마는 토성인? 끝나지 않는다 야 솔직히 방금 전까지 되게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울컥했거든 근데 갑자기 엄마는 토성인이라니까 아 이제 약간 이제 약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전 토성인 와 지금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반이 없어졌어 신기하다 박토성 나무위키 별명에 박토성 2가 됐어 진짜 모르겠다 해탈 아 나한테 박두성보다 좀 예쁜 별명 좀 오늘부터 어지성이는 토성이 좀 예쁜 별명 좀 얻고 싶은데 박두성 뭐예요? 야, 박두성 진짜 예뻐 아 안 예뻐 느낌 있잖아 진짜 별로야 아 진짜 싫어 도영이도 못 써 상상 때문에 더 싫어 별로? 그럼 난 달로 와우 별다줄 어? 별다줄? 별다줄 별을 다 따서 너에게 줄게 시즌 얘기 줄게. 별 따먹자. 이곳은 까까 이름인데. 따먹 그죠? 따먹을 아니 별 따먹 그거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그거 근데 그 봉지 하나 하나 까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맞아요. 딱 까잖아. 그래서 한 개 처음에 먹을 때 괜찮아. 근데 이제 손에 기름이 묻어. 그 약간 미끌미끌하잖아. 근데 그거 뜯으려니까 또 안 뜯겨. 그거 기억해. 와 진짜 약간 요즘도 있나요? 요즘은 못 봤어. 요 옛날엔 그게 되게 약간 그거였어요. 좀 고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비쌌나 그게 다른 과자보다. 정말 큰 상이었어 나한텐. 알죠 여러분들. 별다줄이 그 별을 따서 그 시즈니한테 줄게가 아닌 건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바꿔본 거죠. 별다줄이 이제 별걸 다 줄이네. 하, 내가 또 이 정도도 알잖아. 이거는 다 알죠. 확실하니. 혼자야. 혼자 왔니?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별걸 다 죽인다고요. 아, 3초만 남자친구가 돼주세요. 3, 2, 1, 끝! 일단 끝났네. 지성이 현실적인 사람이네. 삼겹. 친한 사람 있어요. 삼겹살. 아무도 없어요. 그쵸. 칼 같네. 재민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근데 저기 근데 JS님은 왜 자꾸 그 스태프분들한테 댓글을 요즘 다시더라고요? 네? 댓글을 그 뭐지? 이거 레슨? 어 왜 우리한테 안 달아주고 그거요? 와 해찬이 댓글 나밖에 안 썼어 지성이가 지성이가 안 썼다니 어떤 거 어떤 거? 해찬이 이거 생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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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진짜 귀엽지 않냐 레슨 토끼는 고수 못 먹어요 프로필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세요 저음 대결을 해보라는데요 와 자 지성이 어디가? 예 뭐 예 쟤네 어디 전화 왔냐? 화이트 어디서 그 진동이 뭐야 상상 열린다 야 상상 열린다 빨리 받아 누구야 야 이거 내 거냐 그거? 와 이걸 따라한다고 천재인데 동굴 같아 이거 뭐야 그거 진동 너무 세서 따라진 거 이걸 표현한다고? 천재인데? 와 소독차 뭐예요? 어 옛날에 그 우리 페이크 다큐 찍었을 때 소독차 맞아봤는데 페이크 다 기억나 느낌 있었어 그쵸 느낌 있었지 차라 차라 잠깐 잠깐 나나나나나나 어 오늘 야식 김치전 어때? 오 재민이가 해주는 김치전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거 다 제가 해야 돼요 응 시켜야죠. 시켜 먹어. 디힛. 에헷. 재민이한테 좀 그 어려운 요리 좀 시켜봐.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뭐를? 내가 그때 스테이크 해줬잖아. 그 어렵지 않아. 스테이크는. 야, 그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굽는 건 어렵죠.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처음부터 요리라는 그게 그런 게 뭐였어? 그 상추면 상추 막 키워서. 야, 유빈이네, 장시간 프로젝트 너무 장시간 아니? 민중용 아닌가? 와, 상추 기운 김치전이면 김치를 막 담궈서 숙성시켜서 배추 키워야지 일단 아 배추 키워야 되는구나 배추 키우고 막 그러면 코스도 키워야지 바다 가서 염전으로 소금 갖고 아 이제 바다 가서 새우 나 이제 잡아서 새우전 만들고 그래야죠 어디까지 갈 건지 이번에 스타트한 사람이 문제 있어. 난가? 그렇죠. 아르헨티나 팬이야. 와 아르헨티나 말이 뭐가 있을까요? Hi, Argentina. Hello. Nice to meet you. What's up, guys? 조미료부터 다 만든. 여보가 존 여보 아니면 오빠. 여보세. 여보 아 오빠. 여나야. 오 여보 오빠. 여보 오빠. 여보. 근데 여보는 너무 약간 여보세요 할 때도 겹치니까. 모르겠어. 오빠가 좋은 것 같아. 엥. 와. VF. 와우 지금 핸드폰이 아주 핫팩스네요 뜨끈뜨끈 우리 몇 분 했어? 1시간 13분 와우. 많이 했죠 와, 진짜 많이 했네 그럼 딱 15분쯤 딱 이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아들 어때? 아들 좋다 아들 좋은데요? 아들 악동서울한데 아 그래 그러네. 지금 악동서울 해요? 아 진짜요? 우리 너무 모름
아니 나 몰라도 너무 몰래. 아 잠깐만 저 그러면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이제 형 인사 인사.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보이스 브이로그 시즌이들이랑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즌이들 저희가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은 많이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도 네. 우리 드림이들 계속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우리 드림이들이 아주 예쁜 컨텐츠들도 많이 많이 만들어 내볼 테니까요. 조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성랑 제노도 너무 너무 이쁘니까요. 지성랑 제노도 아주 아주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저 재민이도 아주 아주 많이 이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짜 TMT인 것 같아요. Too much talk. Too much talk가 뭐냐 하면은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저는 근데 시즌이 얘기만 나오면 전 정말 TMT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엇갈려 있어. 어, 뭐야. 제노 형 좋아. 오. 아니, 깜짝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Too much tomato.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이와 같습니다. 상 받을 때 상 받을 때 위에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맞아 맞아. 네, 천재잖아. 이재노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럴 수가. 네, 오랜만에 이렇게 위에 찾아와서. 오 재밌는데? 오 재밌어. 이렇게 위에 오랜만에서 또 이렇게 뭐 막 엄청난 중요한 막 소식을 전해드린 거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수다 떤 것 같아서 맞아요.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음주 안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오늘 요구르트도 많이 마셨다. 네 앞으로 유플레이 많이 많이 그 보이스라도 많이 캘게요. 캘게요. 캘게. 캘게. 네 이런 것도 이제 자 금손 지성 이어갔습니다. 아 맞아. 이제 그 뭐냐 그 금손 시즌이 더 망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이제 막 재미 우리의 뭐 컨텐츠나 영상 같은 거 나온 것 중에 재밌는 부분만 편집. 편집해서 해주시는 분도 엄청 많이 계신데 편집할 게 많겠다. 네 죄송해요. 컷하기 좀 많네요. 네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 이제 저희가 그리울 때 아니면 저희가 여러분이 그럴 때 많이 기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컨텐츠 나올 때 네. 편집해서 나오잖아. 네. 그 편집된 걸 또 편집하는 거잖아. 아, 도리야. 그 얼마나 재밌다는 거? 이런 이런 편집이 편집인 거네. 편집을 시즌 편집. 여러분들이 하는 편집 엄청 재밌는 거. 진짜 재밌어. 삑 막 이런 소리 나오.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그 아 뭐라 하지 그걸 아, 약간 재능 있는 사람 뭐라 할까. 아 뭐라 하지 능력자가 아닌데 아 뭐라 하지 그걸. 아 뭐라 하죠? 재능인. 아 재능인 아닌데. 지식인. 그건 거기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인 아닌데. 아 능력자 말고. 장인. 네. 유능? 천재. 장인. 네. 천재네 천재. 맞아요. 능력자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게. 인재. 인재. 아 천재. 인재. 아 나 바본가 왜 이래. 지성인. 인재. 어 바다의 보물. 안녕하세요. 토성인. 아 토성의 보물이네. 지성이는 오늘부터 토보예요 토보. 아, 토성의 아니, 보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보? 어. 네. 여러분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야. 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재민이 형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 또 제가 또 마지막 인사하는 게 또 생각이 나면 이제 또 마지막 인사하면 맞아요. 또 시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시즌 여러분들은 지금 헤어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싶지 않는데 지금 브이앱을 얼마나 했냐? 조금 꽤 됐어요. 왜냐면 한 시간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라디오 네 그 런쥔의 라디오 때문에 악동설 때문에 또 라디오 하니까 또 생각나는 빨리 끊어야 돼서 네 지금 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맞아요. 여러분 전두를 거치지 않고 계속 내려. 진짜 야성 소리여서 진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 보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